난리가 난 거죠. 어? 그때 1시가 2시가 넘었는데 밤에 이게 뭐냐? 옆에 이제 우리 저희가 있는 집이 빈집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막 잠자고 있는데 무당 소리 들리고 뭐 막 뭐 이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안녕하세요. 영화 감독 이채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지금까지 유튜브에 1분 쇼트, 1분 업로드 올린 샤이먼버그 무당벌레라는 작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연출, 시나리오, 미술, 코디, 로케이션 등등 구체화시켜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업로드 올렸던 씬 넘버 1, 씬 넘버 1의 첫 장면을 보면 이제 인트로가 나오죠.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샤이먼버그 무당벌레라는 작품을 영화용으로, 영화 극장 개봉용으로 편집을 해서 올리는 건 아니고요. 유튜브에 홍보를 하기 위한 편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씬 넘버 1에 보면은 인트로가 나오는데 그 인트로의 그 장면들을 저는 이제 캔바에서 이미지 영상을 하나 따와가지고요. 그 테레비 안에다가 저의 감독 이채라는 디자인을 해서 입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상단 맨 위에 보면 호피무늬 두건을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좀 우울해 보이는 그것을 얼굴을 따가지고, 얼굴을 딴 거는 이제 캡컷에서 배경 제거를 하고 이제 흑백으로 사진을 이제 색보정 해가지고 오른쪽 상단 위에다가 로고 비슷하게 박았습니다. 다른 이제 영상들을 보면은 테레비 모양으로 바뀐 것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로고를 이렇게 조응하면서 이렇게 체인지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를 들어가 보면 이제 첫 장면이 그리고 이제 로고에 보면 테레비 안에 이제 누군가 걸어오잖아요. 누가 걸어오면서 이제 좀 응습한 샤이먼버그 무당벌레라는 작품을 앞에 이제 장르를 살짝 장르하고 맞는 톤을 맞추기 위해서 인트로 이미지 영상을 그쪽 톤으로 좀 맞췄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이 샤이먼버그 무당벌레가 무서운 톤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트로 영상을 첫 스타트부터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트로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첫 번째 영상이 좀 낡은 집인데요. 낡은 집이고 밤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김포입니다. 김포고 재개발 지역인데 처음에 이제 이 샤이먼버그 무당벌레라는 작품을 로케를 찾기 위해서 그때 영화사에서 로케비를 제작비를 이제 배우들한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 학원에서 반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레슨비라든지 그 다음에 연출비라든지 뭐 시나리오비라든지 거의 없었어요. 그냥 뭐 교통비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황당했고 억울한 부분들이 많지만 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로케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영화사에서. 그래서 이제 배우들하고 저도 이제 황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면 이제 원하는 로케, 우리가 이제 영화를 찍기 위해서 원하는 로케를 찾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를 빌렸어야 해요. 두 달 정도를. 그럼 이제 허름한 집이지만 그래도 좀 샤이먼버그 무당벌레라는 블랙코미디 호러 스릴러라는 장르에 맞는 어떤 그 집을 로케를 좀 섭외를 하고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뭐 어떤 영화사라고는 나중에 밝혀드리겠지만. 그 영화사가 이제 뒤통수를 친 거죠. 그러면서 제작비 지원을 안 하고 그 제작비를 이제 어디다가 활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배우들하고 저희 감독들 스태프들은 다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로케를 계속 찾다가 이곳저곳 찾다가 못 찾았어요. 마음에 드는 곳은 너무 비싸고 그러다가 이제 김포까지 갔습니다. 아는 지인을 통해서 김포까지 갔었는데 저기 이제 보이면은 응습한 그 골목, 이 허름한 이 골목에 이제 제가 낮에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촬영 감독하고. 걸어오고 있었는데, 바로 밑에 집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이제 딱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재개발 지역이라서 이게 이제 사는 사람도 있고, 이제 거의 안 살아요. 빈집들이 되게 많습니다.
집이 막 낡고 허물어지고 곧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집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이렇게 곳곳에 보면은 또 살만한 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문 밖으로 나오셨어요. 나오셨다가 저희가 이제 카메라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니까 누구냐고 그래가지고 아 저희가 촬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골목을 나오다가 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집을 혹시 지금 여기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이 집 주인 아저씨하고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좀 소개시켜달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적극적으로 영화 촬영한다니까 전화를 막 해가지고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제 두 달에 몇십만 원 딱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되게 신기했던 건 뭐냐면은 시나리오를 썼을 때 그리고 시나리오를 각색하면서 배우들한테 배우들 캐릭터에 맞춤 형식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로케, 소품,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했던 콘티가 있었는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샤이번버그의 무당벌레라는 작품에 들어가는 모든 소품들이 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장님한테 이제 대화를 하다가 좀 친해졌습니다. 친해졌는데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몇 달 전에 어머니가 사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되게 뭉클하시면서 좀 이렇게 감정이 북받치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 촬영하는데 도움을 주라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영화가 이거 대박날 징조인가? 그러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제 그 도둑들이 숨는 어떤 큰 장로 그다음에 허름한 냉장고 좀 알록달록한 오색천이 있었으면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당에 오색천을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좀 널어놓고 그래서 영화를 이제 한컷 찍을 때마다 조금 미술에 되게 심혈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시나리오를 썼고요. 그리고 그렇게 또 촬영 콘티가 그렇게 또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버려지는 한복들, 그리고 옛날 자기들, 그 다음에 이제 녹슨 낫, 그 다음에 옛날 밥상, 그 다음 병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샤이번버그 무당벌레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안에 모든 미술품은 이제 제가 다 만졌습니다. 그 다음에 배치도 하고, 배치가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배우들하고 같이 이제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그 황아리 같은 것도 밑으로 내리고 그리고 이제 샤이먼버그 무당벌레라는 작품 속에 보면 신문지가 도배지로 다 돼 있는데 어느 날 잡아가지고 모든 스태프들 촬영감독 뭐 조연출 배우들 저도 같이 다 해가지고 벽지를 신문지로 다 발랐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샤이먼버그의 무당벌레의 작품 속에 이 집은 거의 도둑들 3명이 자기들 모르게 독립적으로 도둑질을 하러 들어가는 집인데 그 집이 이제 건달 숙소인 거예요. 건달이지만은 뭐 그렇게 이렇게 호텔 경험권이나 뭐 이런 쪽에 좀 돈이 많은 건달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선민들 쪽쪽 빨아먹는 아주 그냥 흡혈귀 같은 그런 삼류 건달들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캐릭터를 만드는데 그 다음에 그 캐릭터를 이제 녹여내는데 배우들이 좀 많이 힘들어했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의 건달들이 숙소 그래서 거기서 밥도 해먹고 라면도 끓여먹고 애들도 뭐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돈도 뜯어냈고 막 하는 그런 고문실 이런 느낌의 이제 전체 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제가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벽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벽지가 너무 이제 그 집처럼 어머님이 사셨던 그래서 벽지가 좀 너무 평범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좀 신문지로 그래서 이 건달들이 숙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많은 어떤 이제 누군가를 끌고 오고 패기도 하고 막 이랬을 때 많은 피가 묻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그때그때마다 이제 신문지로 도배하고 그 다음에 새로 도배를 하고 넘버2가 이런 대사를 해요. 나중에 아이 도배 그러면서 꼽사리 보고 도배를 하라고 하는데 이제 도배를 안 한 거죠. 요렇게 설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이제 이 선글라스를 낀 분이 이제
무당이거든요. 근데 무당인데 무당이라는 배우 캐릭터를 섭외가 안 됐어요. 섭외를 하려고 하다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직접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샤이먼 보고 나오는 이제 첫 오프닝에 나오는 무당은 전데요. 제가 이제 연기를 하면서 이 선글라스에 비친 어떤 이런 뭐 무당집 비슷하고 무당집 같기도 하지만은 좀 뭐라 그럴까요? 건달 깡패 숙소들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그리고 여기 이 안에 있는 폭력성을 선글라스에 비춰서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암시적으로 이 촬영은 그렇게 된 거고요. 이제 대방울 신이 나오는데 이 대방울을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봤습니다. 와 근데 크더라고요. 무겁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게 이제 쿠팡에서 이렇게 왔는데 어우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느낌이 뭐라 그럴까요? 좀 뭐랄까 좀 엄습한 좀 그 음습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 대방울을 흔들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무속인들 그런 분들의 어떤 기가 얼마나 센지 저도 한번 느껴봤고 그리고 이 무당신에 나오는 이제 모든 부족들이나 그 공간들은 그 집의 한쪽에 그 집을 이제 미술톤을 잡다가 한쪽에 창고 비슷한 조그만 쪽방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당신을 이제 무당신 오프닝신을 이제 촬영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를 섭외하고 그런 형편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거의 그냥 영화사 쪽에서는 거의 지원을 안 해줬어요. 일단은 뭐 배우들하고 저도 다 뒤통수를 맞았고 아 이 무당신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잡아야 됐어요. 그래서 부족을 거의 그냥 2-3일 걸려서 제가 직접 다 썼습니다. 다 그렸고요. 그리고 그 무당신에 나오는 그 공간, 그 방 방에 있는 그 뒤에 이제 좀 붉은 색감의 이제 좀 이렇게 거친 터치로 거친 터치로 벽을 다 이렇게 페인트로 다 발랐어요. 그다음에 문자, 그다음에 상 위에 이제 어떤 이게 좀 의식 치르는 이런 깃두라미 세 마리 매달려 있는 이런 단두대. 그 단두대 그 사이에 보이는 불도 직접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어떤 소품들은 이제 집에 그 사장님한테 집에 버리는 거, 못 쓰는 거, 그런 거를 다 세탁해서 빨아서 그리고 거기에 무당신에 맞는 그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미술 소품 하나하나를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당신에 보면은 뭐 초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무당신에 나오면 이제 그 이제 한약다리는 그 이제 그 주전자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 검은 거기서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 연기는 팔팔팔 끓고 있지도 않은데 연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 안에 향가루를 뿌려가지고 이제 연기식으로 이제 향의 효과를 냈습니다. 촛불 같은 것도 이제 비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실 같은 거는 일일이 그냥 하나하나씩 제가 양쪽에 다 이렇게 허리 굽혀가면서 이렇게 다 배치를 했고요. 근데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무당신을 빨리 찍었어야 돼요. 왜냐면은 낮에는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너무 밝게 나오기도 하고 조명을 깔고 조명에 맞춰서 분위기를 내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명에 대한 조명 감독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명도 제가 다 만졌고 촬영 감독하고 의논하면서 상의하면서 또 배우들하고 상의하면서 이렇게 이제 조명도 맞췄는데 낮에는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에 그리고 제일 이제 샤이먼버그의 무당벌레라는 작품을 찍기 제일 어려웠던 건 뭐냐면 일주일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제 두 달간 이제 배우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10개월 정도 리딩을 하고 그다음 연기 레슨을 받고 그다음에 촬영 리허설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촬영 두 달 동안 로케를 빌렸으니까 두 달 안에 촬영을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배우들이 어느 날은 또 나오고 일주일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와가지고 촬영을 하는 건데 이제 무명 배우들이기 때문에 각자 이제 직업들이 있고 또 저희가 이 샤이먼버그 무당벌레라는 작품을 처음에 시작하고 촬영하면서까지 또 결혼한 배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경사인데
너무 촬영하고 바쁘고 할게 너무 많았지만 그 배우들한테 좀 그래도 결혼식장도 못 간 그런 배우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좀 응어리가 져 있어요. 솔직하게 미안한 마음이 있고 하지만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마음은 항상 제 제자이지만 또 배우이지만 그렇지만 뭐 연락이 뜸뜸하지만 제 마음속에 항상 그 배우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무당신을 찍는데 배우들이 시간 안 될 수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좀 맞춰가지고 찍는데 바로 옆집이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할머니하고 이제 아들이 사는데 밤에 막 무당 막 대방을 막 흔들고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연기하는데 속삭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촬영을 잘했다가 이제 좀 NG가 났어요. 그래서 전 촬영 비어서 없이 이제 한 번에 갔거든요. 근데 한 번에 갔는데 한 번 더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이제 모니터를 보고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찍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때 1시간 2시가 넘었는데 밤에 이게 뭐냐 옆에 이제 저희가 있는 집이 빈집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막 잠자고 있는데 무당 소리 들리고 뭐 이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좀 찾아왔어요. 막 뚜뚜 뚜르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윤출하고 배우들이 가가지고 지금 촬영 중인데 빨리 끝내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또 하는데 또 막 그러니까 이제 눈치 보느라고 눈치 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찍는데 그냥 무조건 더 이상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뭐 이제 신고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촬영을 할 때 이런 어려운 점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고 어떻게 보면은 못 찍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좀 제일 무서웠던 거는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어가지고 이제 얼마나 춥습니까? 제일 추웠어요. 김포에서 그 촬영 감독은 이제 촬영을 하는데 손가락이 얼어가지고 새벽 그 옥상에 올라가서 그 이제 빈집을 부감으로 찍고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두기 또 이제 그쪽에서 나중에 이제 걸어오는 장면들 그러니까 겨울에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이 보일러가 들어오는 집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로 손 녹이고 찍고 몸 녹이고 찍고 무당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비 옷 검은 옷을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근데 무당신을 보면 거기에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제가 연기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검은 옷이 우비 옷이에요. 우비 옷. 우비 옷. 그래서 우비 뭐 얼마 안 하잖아요. 몇천 원. 그걸로 이제 큰 걸로 이제 우려가지고 재단해가지고 미싱 박아가지고 이제 직접 옷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얼마나 얇아요. 비옷인데. 정말 얇습니다. 그날 진짜 온몸이 오그라들었는데 그 표정에 춥다는 표정이 나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춥다는 표정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걸 찍는데 또 엔진하고 신고한다고 하고 그래서 막 가습도 설득하고 기다리고 몸 녹이고 손 널리고 그러면서 또 배는 안 고픕니까? 배는 고프죠. 배는 고프다 제작비가 별로 없어요. 네. 누가 다 가져갔을까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무당신을 탁 찍었습니다. 네, 진짜. 그래서 이 무당신을 보면 남들은 그냥 영화라고 하겠지만 이게 이제 독립 장편 영화인데 독립 영화지만 이렇게 카메라 한 대 갖고 찍었지만 이제 이렇게 열악하게도 찍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감을 여러분들한테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방울신이 이제 딱 넘어가면 요거 이제 환풍기가 나와요. 환풍기 신이 나오는데 요거는 처음에 시나리오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시나리오 처음 썼을 때 로켓 안에 환풍기를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러다가 로켓를 하고 그리고 이 집 자체가 재개발 어머님이 사셨다고 하지만 거의 많이 노후했어요. 막 무너지고 그리고 천장에는 쥐가 살아요. 쥐가. 그래서 쥐 소리 때문에 엔드도 되게 많이 났다가 그냥 아예 야 쥐 소리를 그냥 의도적으로 입히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샤인먼버그 무당벌레 보면 자세히 들으면 쥐 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쥐도 캐스팅 된 거죠.
그리고 요 환풍기시는 이제 나중에 촬영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촬영 감독이 요 이제 이 환풍기가 너무 좋다. 요거 스틸을 하나 따자. 환풍기 바로 밑에 이제 곰팡이가 껴있고 이 자체를 이제 하나 이제 촬영 감독님 딴 거예요. 따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보면 연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화면을 살짝 거꾸로 돌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기 자체가 이제 밑에서 위로 올리기 위해서 바로 밑에는 바로 밑에서 이제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어요. 향을 뿌리거나 그다음에 담뱃재 있죠, 담뱃재. 담뱃재를 뿌려가지고 이제 막 피우고 있는데 지금 이제 화면을 보면은 연기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건 화면을 살짝 돌린 겁니다. 편집에.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사람들이 죽으면 영혼이 이제 환풍기 속으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영화 초입에 앞으로 암시되는 영화 장르라든지 주인공이라든지 그리고 이 영화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좀 보여주기 위한 짧은 컷 장면들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넣습니다. 죽음으로 이끌어갔던 죽었던 그 기운이 다시 튀어나와서 이제 영화를 시작한다 이런 의미로 이 장면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선글라스를 끼고 웃는 장면이 있죠. 웃는 장면이 있는데 그 선글라스에 비춰지는 이제 칼날이 있어요. 그래서 선글라스에 칼날이 좀 비쳤으면 좋겠다. 무당, 여기 나오는 무당이 웃으면서 이 앞으로 점을 보러 왔던 보스와 넘버2와 순이 이 세 명 깡패들의 운명들을 이제 비웃으면서도 이 영화 속의 주인공 이두구를 걱정하는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그러면서 이제 위로하고 치유하고 싶은 이런 많은 함축적인 표정으로 담고 싶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선글라스에 비친 이제 이게 이제 한쪽 창문이었어요. 근데 이쪽 이제 밤이었기 때문에 이쪽 바깥에 이제 조명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조명이 나왔고 그래서 이 이제 산자와 죽은자의 경계선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선은 이 창 하나로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어떤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 장면을 촬영을 했고요. 탕 한약 끓이는 주전자와 이제 촛불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나무 기둥 이런 것들도 다 주워 왔어요. 주워 오고 깎고 만들고 색칠하고 일단 뒷배경에 보면은 이제 뭐 그 페인트칠로 다 덧칠했죠. 찍어내듯이 거친 그래서 통으로 새빨간 것보다는 좀 하얀 그러면 좀 그러니까 거친 터치가 필요하다 필요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미술을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무당신에 보면은 이제 이게 무당 모든 소품들 그 다음에 부족들, 촛불들, 주전자, 그다음에 뒤에 이제 베개, 이런 식탁들, 식탁에 올려져 있는 식탁보 이런 것들도 다 직접 다 만든 겁니다. 이제 촛불로 담배를 붙이는 장면은 있었어요. 부족으로 감싼 담뱃재. 그리고 우리 사람이 죽으면 제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의식하기 위해서 부족으로 감싼 담뱃재에다가 촛불은 영혼을 위로하고 달래기도 하는 부족으로 감싼 담뱃재 사람의 죄 죽은 죄 이런 죄를 촛불로 붙이면서 이제 그 어떤 의식화하는 그런 장면들을 조금 일반적인 그 무당의 어떤 캐릭터보다 건덜건덜 하기도 하고 좀 파격적이고 무당이기보다 거의 악마, 마귀 이쪽 수준으로 좀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처음에 불을 붙여서 이제 담배를 빠는데 이 부족을 빠는데 이 종이하고 이 부족하고 같이 들어오니까 목에서 이제 어우 처음에 기침도 많이 하고 NG도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좀 많이 역겨웠고 하지만 그래도 이겨내서 오케이 사인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찍고 제가 스탠바이 내가 이제 액션 할 준비하고 스탠바이 원 투 쓰리 액션하고 3초 있다가 촬영을 하면 그때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촬영이 됐다 싶으면 제가 이제 오케이 사인을 줬고 그래서
뭐 제가 액션 주고 제가 오케이, 제가 액션 주고 제가 NG 그런 식으로 여기 보면 이제 보스 순위 넘버 투 이렇게 나옵니다. 넘버 투는 이제 검은 하얀 와셔츠에 검은 넥타이 그좀 잘생겼죠. 넘버 투 잘생겼어. 연기도 잘했고요. 오른쪽에 남자는 보스, 옆에는 이제 순위 보스의 이제 조폭 마누라죠. 이세 명이 오프닝에 나오면서 이제 점을 보러 옵니다. 점을 보러 오는데 이제 무당이 그러죠. 산 사람은 살아야 하고 죽은 사람은 죽어야 하는데 왜 너네들은 죽은 사람은 나오냐? 그래서 오프닝에 이제 이 건달들, 그다음 순위, 그다음 주인공과 맞물려 있는 이런 메인 플롯 이런 것들을 모두 암시적으로 이 대사를 쳐주면서 이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어떤 장르나 전개되는 어떤 갈등을 이 대사로, 그다음 이런 분위기로, 그다음 이들의 운명을 이렇게 넌지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뒤에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뒤에 보면 문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가운데 이렇게 문이 딱 있잖아요. 거기 문을 바로 나가면 벽이에요. 벽이에요. 뭐 나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배우들이 이제 나가고 나서 이제 왼쪽에 딱 달라붙어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케이 사인 받을 때까지. 그래서 나가긴 이제 신넘버 투나 뭐 원인과 이제 뛰쳐나가긴 나가는데 나가서 멀리 도망가는 것 같지만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다는 거. 뭐 나가자마자 바로 벽이에요. 오른쪽으로 나가면 밖으로 나가는 거고 왼쪽으로 나가면 근데 밖으로 나가면은 이게 문이 보여요 또. 이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왼쪽에 딱 왼쪽으로 나가서 바짝 붙어서 숨어 있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소리 액션. 소리 액션 막 이렇게 좀 다급하고 무섭고 쫓기는 이런 소리 액션을 좀 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란 문이 나오잖아요. 여기 안에가 이 문이 이 파란 문이 안을 들어가면 어디요? 아까 그 무당 방이 나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한 공간에서 여러 장면의 신을 나눠서 촬영을 했습니다. 나눠서 미술을 따로 만들었고요. 예. 네. 그래서 여기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무당신하고 완전 전혀 관계없이 이제 그 샤이먼버그 무당벌레에서 나오는 삼치라는 건달이 돈을 빌려줬다가 100배, 1000배로 받아내는 그래서 어떤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협박하는 그래서 피비린내 나서 고문하고 이제 협박하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 들어가자마자 바로 왼쪽으로 들어가면 무당방이 나와요. 그래서 무당방까지는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자마자 아까 그 건달들이 나가서 숨어서 벽으로 다 바짝 붙어 있는 그 거기까지 요 공간을 따로 또 미술 따로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이제 이 문 자체도 이제 그 자물쇠라든지 이 앞에도 피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쿠팡에 시켜가지고 미술 톤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피가 좀 흘러내리는 느낌이나 자물쇠 이런 거를 다 미술을 좀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구멍 속으로 이제 카메라가 이제 들어가죠. 구멍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한 여자가 비닐이 씌우고 납치돼가지고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나오죠. 이 문을 열고 나오면 여러분 봐봐요. 딱 나오면 바로 옆에 보면 문이 살짝 보이죠? 문이 살짝 보일 거예요. 거기가 무당방이에요. 거기가 무당방인데 무당신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일자로 이제 카메라 쪽으로 이제 걸어 들어옵니다. 삼치가. 그래서 이 배우들도 되게 대단한 게 무섭기도 하고 혐오스럽기도 하고 불편했을 텐데 이것을 끝까지 이겨내고 이 촬영을 해줬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치가 이제 이렇게 걸어 들어오죠. 빠른 화면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 화면으로 좀 이렇게 교차 편집하면서 좀 어떤 느낌을 거칠고 그리고 좀 이렇게 섬뜩한 그런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삼치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딱 대사 하죠. 응? 내가 돈갚으라 했어 안 했어 그러면서 이 눈빛이 그래서 나는 삼치의 이 눈빛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촬영하고 나서 이 장면을 또 삼치한테 보여줬더니 삼치도 너무 좋아했고요. 그래서 저를 이해가 안 되는 촬영이지만
저를 믿고 촬영에 응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장면은 삼치가 너무나 연기를 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 넘버 1이 이렇게 끝납니다. 촬영 같은 것들이 처음에 시나리오가 초고 2고 3고 4고 5고 6고 6고 거의 그냥 뭐 1년 사이에 거의 한 20고 20고 거의 30고 계속 수정하고 바꾸고 수정하고 바꾸고 촬영하고 배우들이 좀 연기가 조금 잘하는 배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 근데 이제 캐릭터에 녹아서 좀 어려운 캐릭터에 대해서 연기를 하는 그런 배우들은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기 톤, 억양, 눈빛, 표정, 그 다음에 동선, 행동, 숨소리까지 이거를 좀 녹아내는 데 있어서 10개월 정도 연기 레슨하고 촬영 리허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촬영 퀄리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거는 어느 제작비가 좀 지원이 많이 됐으면 초반부터 지원이 좀 많이 됐으면 우리 배우들하고 그 다음에 스태프들 저 촬영 감독들 이런 거, 사람들이 조금 더 좀 소홀하게 또 좀 더 퀄리티 높게 찍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무사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씬 넘버 2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영화 강의를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감독 이체 저희 샤이먼보고 무당벌레 작품이 끝나면 또 다른 또 휴먼 드라마나 제 작품 영상 세계를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 강의도 하고 음악 그리고 영화 연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많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도움을 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살아야 하고 죽은 사람은 죽어야 하는데 이들은 왜 죽은 사람으로 나오냐?" "이빨 안 했어!